얘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어디냐니까 챕터 2입니다. 두 번째 챕터이고 제목은 8 퀸 퍼즐이에요. 그리고 페이지가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11, 12, 13 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예제이고 보기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코드가 이게 매출되지도 않습니다. 매출되지도 않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루아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언어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자, 8 퍼즐은 뭐냐니까 이건 우리 예전에 많이 하던 거예요. 뭐냐니까 여기다 이제 퀸을 적는 퀸 이게 퀸 넣은 건데 여기다가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줄이죠. 줄 로우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칼럼입니다. 칼럼 이제 C라고 적는 거죠. 칼럼 L-U-M-N 그리고 N은 Row 아 글자 깨져버렸네 없는 걸 할게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많이 하던 게임인데 얘가 여기 두 번째 퀸을 여기다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같은 칼럼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둘 수는 없어요. 여기다 둬도 안 돼요. 왜냐니까 마찬가지 대각선으로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되고. 그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이 로마다 하나의 퀸만 두는 거예요. 두 개를 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로에는 하나의 로에 하나의 퀸. 세 번째 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있을 수 없죠. 여기 같이 그리니까. 여기다 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두면은 얘랑 대각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에 둬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또 네 번째 퀸을 돌려고 하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대각선 되니까 안 되고 여기밖에 없죠. 여기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죠? 얘는 서로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다섯 번째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같은 칼럼이니까 안 되고 여기는 얘랑 대각선이니까 안 되고 그죠? 여기는 여기 되죠. 여기는 보니까 어디하고도 같은 칼럼이 아니고 대각선도 아니니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번에 두는 거는 여기다 둘 수는 없고 여기다 둘 수가 있나요? 있죠. 그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다음 일곱 번째는 여기 안 되고 여기 어떻게 되나요? 여기 괜찮나요? 여기 대각선으로 걸리네? 안 되고. 여기는 대각선으로 걸리는 것도 있네요. 여기 대각선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일곱 번째는 둘 자리가 없죠? 그러면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효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이렇게. 그 다음번에는 이제 옮겨가서 해야 되겠죠? 옮겨가서 하거나, 뭐, 옆에 있는 걸 바꿔주거나 이렇게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굉장히 이게 사실 굉장히 이거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폰 노이만 정도 되면 몰라도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걸 한 번에 이렇게 답을 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여기 있는 것들도 굉장히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합쳐서 이렇게 짧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지 누구의 머리도 이렇게 한 번에 요렇게 짧고 간략하게 코드를 짤 수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 머리로 안 되니까 남들도 안 될 거라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일단 세 개의 펑션인데 이 중에서 메인은 요거입니다. 요게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건 이거고. 그죠? 그리고 얘 메인이 불러서 쓰는 펑션이 두 개가 있어요. 프린트 솔루션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is place ok 요 펑션 있고. 요렇게 요 두 개의 펑션을 불러서 요 메인 펑션이 구성이 되고 있죠. 요런 형태입니다. 뭐 간단한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return 하는 겁니다. return 되는 값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프린트 해서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건데 화면에 뿌려주는 방식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보죠. 이게 제일 간단한 거니까 프린트 솔루션 해서 이제 요 A가 뭐냐니까 요 테이블 요거예요. 요 테이블 이 테이블을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채워 나간 다음에
요걸 이제 쭉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뿌린 모습을 한번 볼까요? 뿌린 모습을 보면은 대문자군요. 대문자가 됐었네요. 소문자로 루아 샘플 샘플점 루아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출력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부터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요거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요런 그림을 요 이렇게 사각형인데 사각형을 조금 색깔을 줘볼까요? 요런 색깔인데 요 녀석은 오렌지색, 요 녀석도 오렌지색.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죠? 얘는 그냥 무채색. 오렌지, 오렌지, 무채색. 1열, 2열.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저 좌표가 1, 2가 될 거고, 얘는 2, 1이 되겠죠. 2, 1. 좌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글자가 좀 크나요? 줄여볼까요? 그래도 크네. 자, 이렇게 되겠죠. 글자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이 A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값은 그냥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냥 1 아니구나. 2 1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2 1일 경우 이것을 첫 번째 로에는 두 번째 칸에다 표시하고 두 번째 로에서는 첫 번째 칸에 표시해라. 이게 2,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1, 2, 2, 1 이것을 그냥 어째 첫 번째 거는 어쨌거나 이게 1번 인덱스가 1번으로 잡고 얘는 인덱스 2번을 잡고 이러면은 1, 2, 2, 1 이렇게 적는 거나 그냥 2, 1 이렇게 적어 놓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더 간명하죠. 반복되는 거 인덱스는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봤을 때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i는 1 해서 n n은 전체 칼럼 정사각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칼럼과 로우와 칼럼의 수와 같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거는 8로 주고 있죠. 그죠? 8로 두고 있다고 하는 말은 8칸이란 말이에요. 8줄 8칸.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i는 1부터 해서 n까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예제에는 두 번째겠죠. 그죠? n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j는 1부터 n까지 마찬가지 j도 1에서 2까지가 되겠죠. 이거는 로우가 되고 얘는 칼럼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의 i의 값이 j와 같으냐 하는 거예요. 그죠? a의 i의 값 a의 i의 값은 뭐죠? AI가 1부터 나가니까 1열이잖아요. 1,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AI는 처음에 1이 될 거고 J는 어떻게 되나요? J는 1에서부터 2까지니까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값은 1 AI는 어떻게 되죠? 지금 2,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AI 1의 값은 2가 되죠. 2가 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2가 되고 J는 1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펄스잖아요. 펄스니까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J가 N이 2까지니까 다음에 J는 2가 되겠죠? 2가 되고 A의 1은 I가 1인 값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값은 2잖아요. 같죠? 근데 2 이꼴을 2 equal AI의 값도 2고 J도 2니까 이번에는 3이 되고 3이 되니까 X로 표시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AND가 있고 OR이 있어요. 이거 뭐냐니까 이거 루아에서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요건데 요걸 그냥 이렇게 하나 쳐버릴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루아 문법에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하죠. 그죠? A 해서 맞느냐 맞으면은 이게 참이면은 B 이게 false면은 C 되잖아요. 이걸 루아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X가 Y보다 크다. 그죠? 이게 참이면은 X 이게 false면은 Y가 된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 김에 이것도 볼까요? x equal x or p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x가 여기에 참이면은 그건 x는 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v가 들어간단 말이죠. 요거는 예제로 한번 볼까요? 이걸 예제로 좀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좀 지워버리고 잠시만 지워넣었다가 다시 살릴게요. 위에 있는 거 예제 좀 볼게요. 요것만 볼게요. 요 두 줄만 볼게요. x는 x이고 이다 or v이다. if은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는 if not x then x equal v 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그죠? 한 줄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요 표현하고 여기 있는 이 표현하고 같단 말입니다. 훨씬 더 간결하죠, 그죠? 이게 루아 방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v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x는 없는 거죠. 일단 요거는 이렇게 놓을게.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은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요걸 돌려보면은 창을 열어가지고 클리어하고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돌리게 되면은 C. C가 아니고 엉뚱하게 돌렸네. 루아 샘플 돌리면은 그걸 안 했군요. 프린트 할게요. 프린트 X.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루아 돌리면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보면은 이제 v는 10으로 돼 있고 지금 x가 없잖아요. x가 없으니까 x에다 v 값을 넣은 거고 따라서 이제 프린트 x 하게 되면은 x는 10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죠? not x라고 하는 건 x가 없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x가 여기에 5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x가 5가 있으면은 이거는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빠져나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돌리면은 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 문구 요것을 그대로 요걸 그대로 쓴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걸 일단 빼놓을게요. 볼까요? 그대로 동작하는지 똑같이 하면은 5가 나오고 여기 없으면은 10이 나왔죠. 그죠? 요 문법과 그러니까 요게 같다는 말입니다.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요 녀석은 다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뭐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밑에 나와 있으니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자동으로 그거 하는 게 있는데 요거 그게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동으로 그 뭐래 커맨드 처리하는 게 있는데 루아는 잘 안 먹혀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코드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AI 이 AND와 OR이 쓰이는 용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빈칸을 하나 집어넣으라 돼 있잖아요. 빈칸 하나 집어넣어야지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뭐냐니까 여기 보면은 로더를 보면은 요 빈칸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죠? 이 빈칸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x 값이 이렇게 딱딱 표시된 거죠. 그거는 a에 들어가 있는 값을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제 표시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걸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 2, 2, 1.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저기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요거는 1, 2. 그리고 얘는 2, 1.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무조건 1이고 두 번째 거는 무조건 2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앞에 있는 인덱스가 역할하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냥 요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남겨놨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첫 번째 열에서는 두 번째 칼럼에 표시하고 두 번째 열에서는 첫 번째 칼럼에 표시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읽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에 있는 요겁니다. 아니죠. 요겁니다. 줄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줄 바꿔주고 줄 바꿔주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것을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요 통신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거죠. 요거랑 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은 바로 좀 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요게 있는데 요 is place ok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place가 맞는지 이건 A는 요 테이블입니다. 지금 테이블이고 우리 조금 전에 봤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만들어 나갔었죠. 여기다가 퀸을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퀸을 넣었다. 그러면 테이블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 테이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테이블이라고 가정하면은 처음에는 첫 번째는 1, 1이잖아요. 그런데 1은 빼버리고 그냥 1. 두 번째는 2, 3이죠. 2, 3인데 2는 빼고 그냥 3. 세 번째는 3, 6이잖아요. 그런데 3은 빼버리고 그냥 6. 이렇게 이렇게 지금 A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그죠? 요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6이 그죠? 요 6이 앞에 있는 것들과 서로 충돌하는지 충돌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그 지금 알고리즘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도 간결하고도 깔끔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한 사람의 머리에서 한 번에 놓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머리를 써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짰는데 아유 내 머리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이렇게 바로 원샷에 이 문제를 바로 이렇게 코드로 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어쨌거나 로직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저 A는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요 A죠. 그렇죠? 1, 3, 6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N이고 그리고 N은 N은 여기서 보면은 요 1이에요. 여기 N입니다. 요게 여기 들어가고 그죠? 여기 들어간 것이 is place ok n으로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n은 1. 그리고 c는 칼럼입니다. 칼럼도 뭐 이제 칼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6 요걸 평가한다고 봅시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3, 6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3, 6. 그렇죠? 근데 지금 3을 빼고 6만 남겨놓은 거죠. 그죠? 이 3, 6인데 날아갈 때는 여기서 N이 3이 되고 C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는 뭐가 있느냐니까 A는 현재 1, 3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3만 있는 상태에서 3, 6이 적당한 여기 뒤에 이렇게 6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체킹해 보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현재 이게 A 상태, 그리고 A는 3, C는 6. 이렇게 해서 요 is place ok를 호출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true, return true가 되면 ok, 그러면 true 됐다. 그러면 요거는 사라지고, 그런 다음에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6 딱 추가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다음번 네 번째 칸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줄이죠. 그죠? 이렇게 돼서 또 추가 네 번째 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들어갔다. 여기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얘는 네 번째는 4, 4가 되죠. 그죠? 여기다가 4, 4가 던져져서 이번에는 A가 여기 되고 이게 N이 되고 이게 C가 되어서 여기에 호출되는 겁니다. 그 호출하는 것은 여기 밑에서 호출해요. 호출하는데 호출하는 알고리즘 좀 이따 보고 일단 그것이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검증되는 과정 이렇게 봤을 때 이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4, 4잖아요. 그럼 얘가 부딪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니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열에 이 같은 칼럼에 있는 것 뒤에는 볼 필요 없죠. 앞에만 보면 되겠죠.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여기에 뭔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얘의 대각선이잖아요. 얘의 대각선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대각선은 여기죠. 여기 뭐가 있네. 그러니까 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은 칼럼에 있는지 보는 것과 이 대각선에 있는지 이 대각선에 있는지 이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는 것이 요 세 가지입니다. 같은 칼럼에 있느냐 앞 대각선
대각선에 있는 것이냐 뒤에 대각선에 있는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고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 얘기 숨어 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AI-I가 C-N과 같으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아니,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이 AI 1번이 뭐죠?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지금은 I가 1이죠. 그러니까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로. 얘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 4 있는 애 4 있는 A 값은 4 마이너스 N 값이잖아요. 그래서 칼럼도 4고 또 마이너스 4고 해서 이게 또 제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도 제로고 첫 번째 있는 요 녀석도 제로고 얘도 1-1 해서 제로가 됐고 얘도 4-4 해서 제로가 되었고 따라서 얘랑 얘는 같은 라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알고리즘이에요. 얘가 되었다 말았다 막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을 볼게요. 얘는 2의 3이잖아요. 2의 3. 그러면 A의 I 값은 2고 그죠? 2고 그리고 얘의 값은 3이에요. 그러니까 3에다가 I를 빼면은 2를 빼면은 1이 되겠죠. 그죠? 얘는 1이 나옵니다. 왜 1이 나오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C-N은 0였잖아요. 그런데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true가 나와버렸으니까 그죠? true가 나와버렸으니까 바로 return false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좀 헷갈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원리로 동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그리고 AI 플러스 I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I. 그럼 여기는 볼게요. 예, AI 플러스 I 여기 그죠? 플러스 I에다가 이번에는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었죠. 그죠? 플러스가 되었고 그리고 C에다가 또 N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4 더하기 4 하면 8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와 8이 되니까 이번에는 폴스가 되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죠. 얘는 폴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얘는 true, 폴스 어떤 거는 얘는 아니죠. 이게 폴스, true, 폴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OR이니까 무조건 하고 리턴은 폴스가 리턴이 돼야 됩니다. 엔드가 아니고 OR이잖아요. 그죠? 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같은 대각선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값이 서로 매칭하게 돼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역시 계산해 보면은 이번에 i3의 값은 3입니다. 그죠? i3의 값은 3이니까 i3 값 3에다가 i 값 3을 빼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죠. 그죠? 그리고 c-n 값은 어떻게 되나요? c-n 값은 4가 C고 N은 4잖아요. 4-4에서 0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 이건 이 값도 0고 이 값도 0고 해서 요거는 참이 되는 거죠. true가 되죠. 이게 true가 되니까 return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값이 어디서인가 이 셋 중에서 걸리는데 여기서 걸려요.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기에 이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없고 이것도 없고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3, 5, 예, 그죠? 3, 5. i3의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i3의 값 더하기 5. 그러면 3,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겠죠? 8이 되고 c는 4고 n도 4잖아요? 얘 둘도 합하면 어떻게 되죠? 8이 되죠. 8 입구를 8 해서 얘가 true가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세 번째에서 true가 돼서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죠.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도. 자, 그렇게 해서 is a place okay 해서 요 녀석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동작에서 이렇게 add keen 해서 an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a가 처음에 텅 빈 게 들어가게 되겠죠. 텅 빈 거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빈 테이블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a는 1을 주는 겁니다. 1을 준 다음에
1이 이제 지금 N은 뭘로 잡고 있나요? 8을 잡고 있죠? 8을 잡고 있다는 말은 8칸이란 말입니다. 8칸에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I는 1부터 N까지 해서 4. 마찬가지 그 속에 4 문장 속에 또 J는 1에서 N까지 또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만약에 이게 같게 되면은 넣고 아 엉뚱한데 두고 있네. 두 번째 포 문장이 죄송합니다. 잠시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그 문자 메시지가 뭔지 눈이 거기에 갔어요. 자, 에드킨 요겁니다. 그래서 AN에서 여기 N이 N보다 커지면은 이제 프린트 솔루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해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펑션을 안에서 또 돌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그렇죠? 펑션 안에서 자기 호출, 셀프 콜이잖아요. 그래서 C가 1부터 S, N까지 해서 isPlace, A, N, C 이걸 돌려주는 겁니다. 얘가 참이 됐을 때, A, A, N 자리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참이 됐을 때, 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느 것하고도 부딪히지 않는 자리에 새로운 퀸의 자리가 찾았단 말이잖아요. 찾았을 때 그 자리를 여기다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참이 됐을 때, 여기 참이라고 하면은 여기 돌아왔을 때 이걸 A로 주고 그리고 이걸 N으로 주고 이걸 C로 주어서 첫 번째 펑션을 돌렸을 때, 이 펑션을 돌렸을 때 이게 참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4를 여기다 집어넣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4 그렇게 해주란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입니다. 어디 갔나요? 또 아 여기 있군요. 집어넣어주란 말이죠. 집어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 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번 줄은 N 플러스 1. N이 처음에 여기 4였잖아요. 그 다음번 줄은 N을 이제 5로 해가지고 5로 해서 C를 1부터 넣어보고 C를 2를 넣어보고 C를 3을 넣어보고 해서 이것도 참이 넣으면은 여기다가 뭘 넣어주나요? 5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요 3을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기 3이 딱 들어가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 나가다 보면은 이 n 값이 8, 8개가 다 차게 되면은 그다음번 n은 9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번 n이 9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요걸 돌리지 말고 그냥 프린트 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반적으로 다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절묘하고 오묘하고 아름다운 메커니즘이 여기 또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머리가 지금 복잡할 텐데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업하다가 중간점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서 이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게 들어있습니다.